장군조선은 어떤 나라인가요? 그 우리가 러시아의 유엔푸틴이라는 학자, 러시아 그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동북아에서는 이 조선, 조선이라는 나라를 빼버리면 이 역사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고 그 가장 그 중요한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고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엔 푸틴이라는 러시아학자가 직접 고조선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오기도 했는데 그 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중국과 일본은 없는 역사도 있는 역사를 자기들 역사로 만드는데 왜 한국은 있는 역사도 없다라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나라다. 듣고 보니까 정말 화가 나요. 이런 진실로 외국 학자들은 있는 역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신화, 곰이 인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든 나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가 알고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단군조선입니다. 이 단군조선은 이제 배달 1565년의 어떤 기간을 가졌던 이 배달국의 마지막 18세 환웅이었던 이 거불단 환웅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에 앞서서 14살 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단군 왕검 이 비왕으로 임명되어 가지고 24년간 이제 제왕 수업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제왕 수업을 받다가 이제 단군으로 추대가 되면서 이제 제2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제 배달국 시대에서 이제 단군 조선의 시대로 이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군 왕검은 이제 이 배달 말기에 그 혼란했던 그런 것을 잠재우고 이 구한족, 아까 황국을 세운 나라가 구한족에 의해서 12개, 12연방국가로 됐다라고 했는데 이 구한족을 하나로 통일하고 그 통일한 나라를 조선이라는 새 나라 명칭을 이렇게 세워서 조선이라고 하는 거죠. 이 조선이라는 말도 이렇게 보면은 조광선수지,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비치는 땅, 고을이다라는 뜻으로 조광선수지라고 해서 이 광명사상을 또 조선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군왕검이 이제 삼심상제님께 천제를 올리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뭔가 이렇게 임금이 바로 어떤 개국을 한다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다 하나님께 천제를 지내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제천 행사가. 그래서 천제를 지내고 송화강 아사들, 그 안중근 의사가 이등박문을 이렇게 죽였던, 거사를 했던 그 하얼빈에 이제 도읍을 정하고 그 아사달. 아사달이라는 말은 이제 수도의 이제 어떤 하늘 햇빛이 비치는 땅이란 뜻으로 이것도 하나의 광명을 또 상징을 하는 거죠, 아사달이. 그래서 단군조선은 삼신의 신성 가운데 인간과 만물을 다스리는 치하신이 발현된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삼국은 조하신, 그 다음에 배달은 교하신, 그 다음에 조선은 치하신이 발현되는 그런 황금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군왕검은 이 삼신 원리에 따라서 국가의 통치도 이 세 개의 나라로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구분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한광경제죠. 그래서 단군왕검이 계시는 그 대당군이 계시는 곳은 병권을 갖고 이제 그 주변이 이제 요동반도과 그 만주 지역을 진안이라고 해가지고 대당군이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서 지역을 이제 번안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지역을 마안으로 해가지고 대당군 아래 부당군을 이렇게 두 분을 두셔가지고 통치를 하셨던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삼한광경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중국 어떤 일본의 관계를 이렇게 비롯해서 이 동북아 국제 정세를 바르게 파악하는 이 대전제도 이런 단군조선이 삼한으로 구성되었음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강단 주류사학계가 단군조선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밝히지 못한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신교 삼신문화에 근거한 삼한광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못한 탓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렸던 그 삼한광경제 그 경영 제도가 천부경의 원리에서 따서 이렇게 통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군